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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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근데 이게 엉덩이 착하게 살겠습니다. 교환이 혹시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뛸 때 저 친구 약간 뒤에서 어 이거 왜 이러지 이런 거 한마디 이런 건 좀 어려운가요?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일단 저희가 일단 언제 꺼질지 몰라서 일단 미리 인사를 드리는데 잘 뛰고 오겠습니다. 나 진짜 너네들 보고 싶을 것 같아. 내가 이렇게까지 너네들 원했던 적이 없어. 내일 꼭 보자 얘들아. 안녕하세요. 어디서 온 누구세요? 아, 천안에서 온 정혜완이라고 합니다. 정혜완님 네. 가족분들한테 한마디. 네, 잘 뛰고 올 테니까 걱정 말고 집에서 다들 있어요. 블루 스카이 오. 소감이 어떠세요? 지금 잘생겨졌어. 아 그래요? 응. 아 진짜 레알로. 자 소감이 어떻습니까? 이게 체감 5초라고 45초 떨어지는 게 했는데 아 나 안 믿었는데 와 진짜 기억이 안 나요. 아니 플라 스카이 우후 세상이 이뻐 보이네. 나만 그러니? 나 이제 새로 태어났어. 이제 막 접으려고. 나는 비행기가 제일 무서웠어. 맞지? 맞지? 뒤에서 삐삐삐삐 소리가 나는데 맞아. 이상한 소리 나. 근데 그때마다 자꾸 내 뒤에 교관님이 어이구 잘못하면은 비행기가 뒤집힐 수도 있는 소리입니다. 얘 교관님이 진짜 개웃겼어. 장난치고 우리가 대기하고 있는데 비행기가 오는 거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내가 맨날 나가가지고 와 맞아 나 지금 뺄 것 같은데 막 이러고 있었단 말이야. 완이 갑자기 카메라 찍어주신 분이 뒤에서 우리 얘기 듣다가 아 나 못하겠어요. 막 손을 막 이렇게 떨려서 아 나 못하겠어요. 죄송한데 소리 지르지 마세요. 저도 무서우니까. 스카이다이빙에 이제 비행기가 나와. 그래서 이제 우리가 딱 올라간단 말이야. 근데 비행기가 물이 족같이 생겼어. 아니 내가 아까 들었던 그 삐삐삐삐 소리 있잖아. 그게 문 열릴 때마다 난 소리야. 그래서 그때 당시에 교관님이 이거 위험한 상황이다 이렇게 문 열린 거야. 그래서 좆됐다. 근데 더 무서운 거는 뭐냐면은 카메라 떨어진 거야. 사람 떨어졌다고. 사람 떨어졌다고. 카메라맨이 되면서 지금 심장 한 번만 말해줘. 족같이 생겼어.
아니 나는 진짜 개 억울했던 게 갑자기 타더니 너 1번 이러는 거야. 나한테 내가 왜? 그 내가 뒤에 붕붕이님 있었잖아. 그거 딱 듣고 붕붕이 돌아고 야이 씨. 이제 떨어질 순간이 왔잖아. 그걸 기다리고 있는데 얘가 앞에서 뛰는데 아 내가 막 뒤꿈치를 막고 있는 거야. 이를 막고 있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나도 솔직히 말해서 내가 다리 힘을 얼마나 줬는지 감각도 안 느껴졌어. 나 진짜 난 쌀 뻔했어 진짜. 너무 힘줘가지고 얘가 비행기에서 붕붕님한테 진짜 온갖 개쌍욕 달 거야. 근데 얘가 내려서 아 너무 고맙습니다. 내려서 내가 붕붕이 안아주고 아 진짜 너무 고맙다. 너무 고맙다. 너무 고맙다. 사진 한다 찍을까요? 사진 다 찍고 있어. 나는 자유낙하 때 있잖아. 1분 딱 그 1분 동안. 그러니까 난 단어 하나밖에 생각이 안 나. 와 진짜 감동적이다. 혼자 타는 게 한 50만원 한대요. 비싸잖아. 그래서 난 남이 해주니까 했지. 절대 못 오겠다 생각했는데. 근데. 올만해. 50만원? 오케이. 받을만해. 진짜 받을만해. 나는 거짓말이 아니고, 그냥 한번 태울 거야. 아, 좀 불안. 아니, 이게 불효가 아니라니까? 난 우리 애들. 양케이, 기분별, 좋은 애 무조건 태워야 돼. 아니,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 얘한테 가져서 그거 안 줬어. 아, 그걸 말해줘. 까먹으신 것 같아. 안 했어, 얘한테. 나한테는 안 했어. 나한테 하더라고! 아니, 씨발! 허벅지가 갑자기 딱 설레서, 뭐였대? 뭐였대? 나 이거 하는 거야! 아니, 씨발! 그래서 내가 뭐라 했냐면, 왜 나한테 해요? 왜 이거 나한테 해요? 아, 나는 붕붕이 님이 7번 했다 그랬잖아. 난 왜 했는지 알 것 같긴 해. 그니까. 진짜. 그리고 너무 신기한 거. 떨어진 게 45초. 그래서 1분인데, 체감 5초란 얘기 하잖아. 아, 근데 진짜. 근데 나는 안 믿어. 그래도 너무 개수 많았던 거야. 5초가 어떻게 45초야? 진짜, 가네. 맞아. 나도 안 믿어서 개소리 하지 말라고. 아니, 근데 5초야. 진짜 5초야. 진짜 5초야. 아, 너무 좋았나 봐. 아니, 감각이 말이 안 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근데 나는 그것도 봤다. 나 내려와가지고, 붕붕님이랑 나랑 마주쳤잖아. 내가 진짜, 아, 너무 고맙다고 그랬잖아. 실망한 거죠. 아, 이 새끼 이러면 안 되겠네. 내가 오히려 잘 타니까 실망을 하던데? 진짜 짜증나게 이거 왜 그래? 아, 내가 요새 진짜 요새 고민도 있고 좋고 막힌 게 있었는데 뭔가 리플래시가 확 되는 것 같긴 해, 진짜. 그래서 진짜 인생 새롭게 살려고 방금 접으려고. 돈은 갚고. 다시 고민이 시작됐네. 다시 한번 차 좀 돌려봐라. 네가 붕붕님한테 그것도 물어봤잖아. 제일 잘 탄 사람, 못 탄 사람 했더니 1위 잘 탄 사람 마젠타. 못 탄 사람 얘 것 같은데요? 아, 사람을 태워서 뿌듯했던 사람 얘요. 나한테 얘요. 내가 그거 듣고 진짜 까만데 때릴까 말까 고민했어. 비밀장 살아있네 까비. 아, 조일금 감사합니다. 너네는 씨발 내일 보자 진짜로. 기계 같은 새끼들. 아니 우리지. 그럼 다음에 또 보도록 합시다. 내일 보자 얘들아.